아름다운 여인이 손에 가면을 들고 있습니다. 검정 베일을 쓰고 황금빛 십자가 목걸이를 하고 있습니다. 영국의 로코코 화가 헨리 로버트 몰랜드가 그린 가면을 벗은 수녀라는 작품입니다. 그림 속 주인공은 검은 베일과 십자가로 작품 제목에 있는 수녀 분위기를 풍기고 있습니다. 당시 유럽 귀족 사회에서는 가면 무도회가 대유행이었습니다. 가면을 쓰고 만나 욕망을 분출했던 시대였습니다. 매춘부뿐만 아니라 특별한 이유로 신분을 감추고 이성을 만나야 했던 사람들에게 가면 무도회만큼 좋은 무대는 없었을 것입니다. 가면 무도회가 이처럼 대유행했다는 것은 그만큼 당대 귀족들이 겉과 속이 다른 삶을 살았다는 그런 의미이기도 하지요. 교양과 에티켓으로 겉모습을 포장했지만 그 이면에는 음흉한 욕망들이 숨겨져 있었다는 것입니다. 자연히 그들의 맺는 인간관계는 속마음을 일단 숨기려 할 테고 반대로 상대의 숨은 속마음을 알아내는데 많은 시간과 에너지를 들여야 했을 것입니다. 과연 삶의 진실은 무엇이냐? 삶은 복잡한 수수께끼 푸는 것과 같은 것이 되어 버렸을 것입니다. 작품 속 여인은 실제로 수녀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검은 베일과 십자가로 상징되는 수녀처럼 정숙한 여인이라고 하는 페르소나 가면을 쓰고 있지만 반면에 풍만한 가슴과 검은 베일 속에 숨겨져 있는 반짝이는 머리장식 그리고 한껏 멋을 낸 화려한 레이스와 예쁜 액세서리들은 그녀의 욕망이 어디에 있는지 숨겨줄 수 없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 여인은 지금 일종의 분열 증세를 겪고 있는 것이죠. 수녀 같은 자아상과 욕망하는 자아상. 과연 이 아름다운 여인은 그 분열된 자아 사이에서 삶의 진실을 찾을 수 있을까요? 가만 생각해보면 자신을 다 드러내놓기에는 각자가 느끼는 인간 본성이 결코 아름답지만은 않다는 면도 있을 수 있고 또 자신을 다 드러내놓으면 사람들이 이용할지도 모른다는 두려움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다른 사람들을 지나치게 의식해서 내가 아닌 사람으로 살아간다면 그로 인한 삶의 공허감과 상실감은 더 크게 내 삶을 파괴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기에는 한 번 뿐인 우리 삶이 너무 소중하죠. 조금은 부족해도 조금은 모자라도 때로는 부끄러운 모습일지라도 나를 진솔하게 내어놓고 내 욕망을 조금 더 솔직하게 인정하며 살아간다는 것은 또 다른 용기가 필요한 일인 것 같습니다. 조금은 위험해 보여도 그렇게 살아가야 내 자신을 잃어버리지 않고 주체적인 삶을 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노마드였습니다.